자, 그래서 챕터 12 특수구문 다시 한번 수업한 좀 됐으니까 특수구문이랑 강조, 도치, 생략을 모아놓고 특수구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문법이 마무리된다 했고 이제 이게 보통은 다른 학교 교과서는 2학기 때 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떨거지 문법이다. 됐습니까? 중요한 것들 다 하고 나서 뭐 근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떨거지라는 표현이 좀안 맞을 수도 있는 게이 특히 도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강조라고는 문법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뭔가를 강력하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건데 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동사의 강조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라든지 부정어의 강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치는 이 용어만 가지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를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 문장은 맨날 이걸로 시작해요.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다 이런 말로 늘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매우 졸립니다. 맨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제일 앞에 원칙적으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 말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앞에다가 먼저 놓는다든지 부정어를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위치를 약간 바꿔서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뭐 생략은 말 그대로 반복된 거 생략하는 걸 얘기하는 거. 뭐 생략 뭐 간단하게 보면 뭐 I am happy and satisfied 이런 거 있다. 그럼 여기 당연히 I am이 생략된 거겠지 뭐. 그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to 부정사 조금 이제 생략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대부정사라는 거 있어. 대부정사. 대명사는 뭐 대신 사용하는 거?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 그렇습니까? 대동사는 동사 대신 쓰는 거니까 대부정사는 그럼 뭐겠다? 부정사 대신에 부정사 어떤 덩어리를 그대로 다 쓰지 않고 to만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대부정사라고 하고 이것도 생략에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얘기해서 동사 강조, 명사 부정어의 강조, 이때 강조 구문 했고 이게 이때 강조 구문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강조도 2학기 때, 아, 1학기 기말고사 때 동사의 강조 들어갈 건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쉽고 간단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I love you 이런 표현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자, 이때 강조구문 먼저 잠깐 얘기하면 만약에 얘를 강조하고 싶거나 얘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I를 강조하면 일단 해석은 바로 나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될 거고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 이건 이때 강조구문 써야 되겠구나. It is I that love you 이런 식으로 뭐 you를 강조하고 싶다. It is you that I love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 근데 love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꺼내서 I do love you 난 진짜로 I really love you 하고 같은 표현으로써 I do love you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동사의 강조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강조 원래는 이제 강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4개예요. 명사의 강조 따로 있고 부정어의 강조 따로 있는데 뭐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로 합쳤습니다. 자, 명사의 강조 같은 경우엔 바로 그라는 뜻의 the very를 쓴다거나 자, 명사의 강조는 the very만 쓰는 것처럼 여기 되는데 모두 배운 적이 있냐면요. 명사의 강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그라는 의미의 the very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법 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명사의 강조입니다. 뭐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I, myself, did it 이런 거 같은 경우에 I did it에서 I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 myself did it 또는 I did it myself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했다 내가 직접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사는 이렇게 바로 그란 뜻의 the very를 쓰거나 또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명사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일단 I am not tired 이런 게 있다 치자. 오케이.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지금 I'm not tired의 뜻은 난 피곤하지 않다인데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 난 도무지 피곤하지 않다라는 뜻의 뭐 전혀, 도무지 이런 뜻에 무슨 씨를 끼워 넣으면 되겠다. 부사를 끼워 넣으면 되고 얘가 at all이고 얘가 in the list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I'm not tired에서 not을 강조하고 싶어. 난 피곤하지 않다인데 난 전혀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m not tired at all 또는 I'm not tired in the least 이런 애들을 넣으면 부정어가 강조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어의 강조를 다시 정리하면 not이나 never 같은 애들, 어? not이나 never 같은 애들도 부정어지만 얘도 부정어네요. 그쵸? 오케이. 어쨌든 이런 애들 내 안에 not 들어있다, not과 내 안에 not 들어있다 라는 애들 강조하고 싶으면 전혀, at all, 도무지, in the least 이런 거 집어넣으면 부정어 애들이 I'm hardly tired at all, 나는 거의 전혀 도움 피곤하지가 않아 이런 뜻으로써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게 부정어의 강조였고요. 이때 강조구문 끊어읽기만 잘하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미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치는 뭐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다. 위치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뭐 누가 다로 시작하는 걸 벗어나는 거, 그걸 보고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보통 주어와 동사로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어 말고 됐습니까? 다른 거 뭔가가 먼저 튀어나온 거 보고 도치라고 얘기하고. 자, 먼저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눠놨는데요. 부사구의 도치라고 돼 있습니다. 부사구의 도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하는 걸 부사구의 도치라고 그러고 보통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부사구의 도치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대화파트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Here is your 뭐 할까? Your sandwich 뭐 이런 거. Here is your sandwich. 뭐 주문했을 때 뭐 주문했을 때 주문한 음식을 내주면서 점원이 Here is your sandwich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따져봤더니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에 있어. 동사가 여기에 있고. 어?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 순서인데 Here is your sandwich 따져봤더니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네. 이런 걸 보고 부사구의 부사의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Under the table sings a boy 하고 있죠. 또 탁자 밑에서 남자아이가 노래를 부른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튀어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누가 다로 시작. A boy,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원래 문장은 A boy sings under the table 이었어. 이런 식으로 도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의 도치는 얘기했듯이 고1 소수령 문제에 단골 출제되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도치받지 않은 정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I never met him 인 거야. I never met him. 난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았었다. 자, 근데 어떤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냐. 절대로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었어.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았었다. 이런 밋밋한 느낌 말고 절대 나는 안 만났었어.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얘를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고 뭔가 중요성을 높이고 싶으면 앞으로 보내줘. 자, 이걸 보고 얘 이런 식으로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는 걸 보고 부정어의 도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not이 있겠지만 not 뿐만 아니라 hardly, seldom, rarely, few, littl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부정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사 속에 뭔가 들어있던 것이 딸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 did가 들어있으니까 어순이 never가 앞으로 나가면서 never did I meet him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고 부정어의 도치라고 얘는 서술형 문제 고1 때 단골로 출제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 need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o need에 대한 얘기는 뭐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neither did I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꽃병을 깨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안 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요거를 배우기 전에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먼저 배웠었냐, 이걸 만약에 이걸 이 방법을 쓸 줄 모른다면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break it 쉼표 either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either. 나도 안 했고 그녀도 안 했다라는 표현. 만약에 뭐 she visited the museum. 자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녀는 박물관을 방문했고 나도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she visited the museum and I did 쉼표 to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either랑 to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얘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또한 역시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1이면 또한 역시란 뜻으로 점 찍고 끝에 to를 쓰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경우냐, 자 여기에는 not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녀도 했고 나도 했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she visited the museum and I did too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위에 문장은 안 했고 나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역시 안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to를 쓰면 안 된다 했고 그 뜻으로 to 대신에 either를 써야 된다 했었어요.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either. 그녀도 안 깼고 나도 또한 역시 그러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요게 몇 학년 때까지 배운 문법이냐면 2학년 때까지 배운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얘기하는 거냐, I didn't either 대신에 neither did I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neither did I, 나도 안 했어 라는 표현으로. 자 그러면 neither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내로 하면 did가 동사고 V, I가 주어죠. 근데 영어의 정상적인 순서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도치라는 문법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 didn't either 대신에 neither did I를 쓸 수 있다면 I did too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냐? So did I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So did I. 나도 그렇게 했었어. 마찬가지로 so가 또한 역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고 그래서 도치라는 문법에 포함된다. 도치란 뭐다? 뭐에서 벗어나는 거? 주어, 동사의 순서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도치라고 한다 했어요. 동사 주어가 되고 있죠. SV가 아니고 VS가 되고 있죠. Verb 다음에 Subject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은 공통부분 생략과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있는데 뭐 we cannot live, 우리가 살 수가 없다.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만의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야 이거 제기대명사 할 때 외워야 할 수고였습니다. For oneself는 for oneself는 무슨 뜻이었다? Without others, other people's help였죠. 오케이. 그래서 홀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ourselves가 계속 반복되니까 by and for ourselves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ourselves 둘 중에 하나 중에 앞에 나온 것을 생략해 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as she w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여기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죠. 그녀가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When she was a girl일 때 she was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as a girl 해도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니까 그렇게 문법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she was 생략해버리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뭐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대부정사 같은 것도 생략의 한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강조 중에서 동사의 강조고 얘는 1학기 기말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동사의 강조라는 걸 배우면서 두가 1, 2, 3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드디어 뭐가 생겼다? 4가 생겼다 그랬어요. 자, 뭐 두의 1번은 I do homework. 이럴 때 사용되는 do죠.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본동사 됐습니까?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 두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안에 두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을 두 개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 I don't do homework 에서 내가 설명할 건 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you do it 에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I do homework 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do homework 가 될 거고 숨어있던 여기 소개드렸던 두가 not과 합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묻는 말로 바꾸면 do you do homework 가 될 거죠. 그럼 얘들을 보고는 뭐라고 불렀다? 조동사라고 불렀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됐습니까? Do you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중1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고 Do you homework가 아니고 Do you do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do랑 이 do는 본동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not과 합쳐지는 이 녀석이라든지 물어보기 위해 튀어나온 것은 부정조동사, 의문조동사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you do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했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중2 때, 중2 2학기 때 배운 거고요. 이제 여기에 나는 진짜로 널 사랑해. I do love you. 이걸 보고는 이제 뭐라 그런다? 강조의 do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당연히 출제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두의 종류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지, 이 1, 2, 3, 4 네 가지 두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두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다시라고 얘가 얘기했던 거죠, 선생님이. 하다시 속에 뭐 상황에 따라서 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디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걔들이 숨어 있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을 때도 사용될 수도 있고 물음표를 붙일 때도 사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뭐 하고 싶을 때도 쓸 수가 있다. 강조하고 싶을 때도 튀어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에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맞게 동사 두를 이용하여 라는 부분에 상황에 따라서 동사 부분에 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디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을 다시 밖으로 꺼내서 He does love her 이런 식으로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하고 싶은 뭐라고 한다고요? He does love her의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사실은 강조의 두도 뭐의 일종이냐 하면 얘도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죠. He does loves her 하면 안 되고 He does love her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는 really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으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d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얘 뭐라고요? announce. 뭘 하다? 알리다. 됐습니까? 알려주다. I d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그럼 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다? 나는 진짜로 전달한다. What? The news? How often?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소식을 정말로 전달합니다. 뭐 뉴스 앵커란 말인 모양이죠. 저희가 아나운서란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짠.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그러면 해석하면 저는 진짜 정말로 알람시계를 맞춰준다. 언제? 그가 자러 가기 전에 진짜 알람시계 꼭꼭 맞춰놔. 오케이, 그 다음에 And did it 시작해볼까요? And did it Mexican food when she visited Mexico. 해석하면 애는 진짜로 멕시코 음식을 먹었다. 그녀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동사를 강조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누가다 부분만 읽어보면 I announce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전 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and ate Mexican foo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법이었죠? 자, 그래서 뭐 재즈 밴드가 보이고, 오케이, A에 이번에 뭐 얘기할 것 같아요? Have Mesh이 넷 중 뭔지 궁금한 거죠. 그 넷이 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To see the president 여섯 가지 중 뭔지 궁금한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all the 다음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어요? All the athletes죠. athlete 혀를 과감하게 이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athlete 뜻을 모르면 찾아오세요. All the athletes trained for the Olympics. 그 다음에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요, 그들은 그들의 가게를 정말로 팔아버렸다. 언제 팔았는 것 같아요? B에 1번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박물관에서 반드시 조용하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 근데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정말로 경고했다. 오케이, 이거 3번에 B의 3번의 문장의 구조가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경고하다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3번에서는 뭐 하고 싶을까? 오케이, 숫자가 생각나죠?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1, 2, 3, 4, 5 중에 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스모킹 to smoke 되냐 안 되냐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quit 대신에 S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써도 되지 않나? 그치? 같은 의미 전달하는데 quit 말고 S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써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정말로 햄릿을 읽고요, 에바는 일주일에 한 번 꼭 그 아이들을 보고요,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진짜로 수강했었다. 오케이, 어떤 강의를 수강하다 할 때 T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를 쓰면 되죠. 그치?
A less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만나볼 녀석이 나와 있는데요. 뭐가 보이냐면 related to가 보이죠. related to. 오케이, related to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related to는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바꿔 한 단어로 바꿔 쓰면 되죠. 뭐 O로 시작하는 거 했대고요. 이거는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이 이 A로 시작하는 단어, O로 시작하는 단어는 얘기해 준 적이 있네요. 전치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정말로 공부한다. 시제는 뭐인 것 같고요.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진짜로 주었다. 이거 3학과 4학과 3으로 하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필심이 안 아까운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강조 두 번째입니다. 자, 명사 부정어의 강조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하면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법은 좀 지금 이제 여기에 포커스 87에 나오는 문법은 우리말로 이해하셔도,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거랑 연결된 어떤 문법을 이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를 강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 뒤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면 강조가 되겠죠. 바로 그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남자를 알아 라는 표현보다 나는 바로 그 남자를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그 명사 앞에다가 바로 그 라는 뜻을 가진 뭐를 쓰는 거다? The very, the very man이 그 매우 man이 아니고 바로 그 남자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말로 어떤 의미를 집어넣어준다? 스스로 또는 직접 이란 의미가 들어가면 명사가 강조되겠죠. 내가 그걸 했어 에서 내가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그걸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제귀 대명사 를 사용하면 되겠죠.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 제기적용법 할 때 강조적용법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이렇게 하면 I가 강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는 어떤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 전혀 아니다 하면 전혀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아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라는 말을 피곤 않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난 전혀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도무지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뭐고, 그래서 not at all 를 쓰는 거죠. 또는 도무지 라는 뜻의 단어는 not blah blah in the least 를 쓰면 된단 말입니다. not in the least, not at all.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법이라서 순식간에 팍팍팍팍 지나갑니다. 오케이. 하마터면 이때 강조 구문을 미리 안 했으면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뻔 했는데 이때 강조 구문은 이미 했으니까 그 녀석도 후루룩 짭짭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강조 나오네요.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제기대명사 써서 스스로 직접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에서 herself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시스터가 만들었대요.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그렇죠? 그러면 얘 무슨 씨야? 부사죠? 생략돼야 안 돼? 생략하면 문장이 어그러집니까?
문장을 생략할 수 없는 건 두 개죠. 뭐하고 뭐. 그렇죠. 명사랑 동사. 됐습니까? 명사랑 동사는 왜 생략할 수 없는데? 일단 동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 명사는 얘가 하는 일이 뭐니까? 주목보니까. 그래서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개를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했죠. 그럼 부사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셀프의 위치는 강조적일 때 여기 말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다 기억나죠? 그럼 거기에 넣어서 이 문장 읽어주세요. My sister herself made this table. 해도 된다. 지금 제기대명사 부분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제기대명사의 강조요법에 대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강조요법을 썼을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명사 바로 뒤에 오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곧 이제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서술형 문제라든지 수행평가 하죠. 수행평가에서 만나보게 될 문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have lost. 하고 있죠. 해석은 뭐겠어?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다 하고 있죠.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지나간 문법 할 때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that에 대한 얘기죠.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ich 되죠. 그쵸? 몇 퍼센트의 가능성으로 2%의 가능성으로. 자, 이거 여러분도 학교에서 뭐라고 배운다? 이 자리에 위치 쓸 수 없다라고 그런다 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예정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면? 옛날 방식 그대로 가르치면, 내가 배우던 시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위치를 쓸 수가 없다 그럴 거고요. 만약에 진짜 요즘 영어의 방법을 요즘 영어의 문법을 반영한다면 위치를 쓸 수도 있다라고도 가르치실 거예요. 오케이. 왜 안 돼? 선행사가 사물이지만 the very, the only, the first, the best, or something. 기억나십니까? 네.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던 문법. 너 관계사 파트 문제 다 풀어봤냐? 네. 오케이. 좀 이따 풀이할게요. 됐습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그쵸? that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쵸?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 that 자리에 또 다른 선택지 한 가지는 뭐? 대자리에 위치는 안 되지만 뭐 생략은 되잖아 이 똥강아지들아.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lost. 되겠죠? 네. 왜? 목적격 관계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대시 맞냐, 위치가 맞냐, 생략이 되냐, 후가 맞냐, 후미 돼 맞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를 선택지는 대 또는 생략이겠죠. 됐습니까?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lo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have lost it 하면 무서운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lost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죠. 내가 잃어버렸었던 그 책이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그 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더 베리 하면서 이미 더 베리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관계사 파트에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이러면서 100% 뭐 98%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that이 0%인 경우도 있었죠. that을 쓰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죠? 그렇죠. 계속적일 때 안 되고 또
소유격일 때도 당연히 안 되겠죠. 소유격 관계사 자리에 대해서도 못 쓰겠죠. 그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not at all 하면 at all이 무슨 뜻이다? 전혀 라는 뜻이고 not in the list 하면 in the list는 뭐라고 해석한다? 도무지 라고 해석한다. not at all, not in the list. 그래서 나는 그냥 놀라지 않았었다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I was not surprised. 난 놀라지 않았었어. 근데 나는 전혀 안 놀랐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난 전혀 안 놀랐어 하고 싶으면 I wasn't surprised at all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could not hear what others say 하고 있죠? 오케이. 얘기하고 지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해봐. 이거는 그거 그 what을 쓰면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해석하면 나의 할머니께서 could not hear 듣지 못하셨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in the least 도무지 나의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도무지 듣지 못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what은 그래 그 문법적으로 그러면 뭐란 말인데 번호는 몇 갠데 what의 번호는 1, 2, 3, 4, 5, 6, 7, 8, 90인가? 1번이냐 2번이냐 해서 그래서 뭐다? 2번. 2번이 뭔데? 아. 관계사.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the thing the thing that. 그래서 틀렸죠. 이게 무슨 관계사입니까? 응? 자, 이 문법은 내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해석 가지고 하면 백방 틀린다 그랬어. 네. 응? 자, 해석 되게 잘 돼. 나의 할머니께서는 듣지 못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돈지. 어, 이거? 어, 누가 뭐뭐 한다 앞에 what을 붙여가지고 것 만들었으니까 어, 최근에 배운 관계대명사 what이네. 자, 이거 물음표야 아니야? 어, 물음표잖아. 못 듣는 데잖아.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의문사고. 의문사고 하면서 이어서 내가 무슨 말 해? 뭐하고 뭐를 합친 거다? My grandmother could not hear 가 주절 부분 더하기 뭐야? What do others say 를 합친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니 직접 물어보면 What do others say? 할머니가 나한테 묻겠죠. 야, 자 뭐라 카드노? 응?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문사고. 그래서 이 문법은 무슨 문법이다? 그렇죠. 간접 의문 문법이지 관계사 문법이 아니에요.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건 여기 특별한 건 없습니다. Okay. I saw the thief 어쩌고 저쩌고 I am not happy. They didn't see the accident. Accident 다 알죠? He went to the concert last night. Molly is 뭐 dead 뭐 하는 대신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B의 2번에 보면 아 B의 1번에 보면 요거 보이죠? 그쵸?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지나갔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because를 쓰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세 개 정도 가르쳐 줬는데요. 됐습니까? 최소한 한 개는 기억나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쭉 가다가 일단 어휘 뭐가 보이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suitable. 오케이, 뜻 모르죠? 찾아오세요. 네. Suitable for. 근데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여기 3번에 추가적으로 that 뭐 한 뜻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B의 5번에 보면 외웠었던 수거가 보이죠? 그쵸? 수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냥 난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요.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직접 목걸이를 샀고요. 우리는 아 이곳이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이다. C의 3번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그 집에서 여전히 현재도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문장 속에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맞잖아요.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 문장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에 이 집에 이사 왔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책이고 나는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88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자, it that 강조구문 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뭔 얘기 했느냐, 뭐만 되면 돼. 끊어읽기만 할 줄 알면 it that 강조구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it과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할 부분을 집어넣죠. 근데 여기에 못 집어넣는 건 누구? 동사는 못 집어넣죠. 됐습니까? 동사 이외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들어갈 수 있고, 무엇도 들어갈 수 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주어는 뭐에 대한 대답, 주어는 뭐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목적어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뭐, 그쵸, 부사 덩어리.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를 얘기하는 거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으며, 해석은 It is I that love you. 바로 나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 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It is I that love you야. That loves you야. That love you. I love you를 강조한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으러 왔냐에 따라서 who나 whom, which, where, when, 뭐 how, why. how나 why를 쓰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어쨌든 억지로 쓰려면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끊어 읽게 해볼까요? 누가다? Matt had.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어떤 질문? When. 그래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를 형광펜치라면 Matt이랑 커피랑 그렇지 at the cafe랑 yesterday.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밑에 강조구문도 몇 개? 네 개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완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얘 눈치를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뭡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 뭐가 사용됐으니까 had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was가 와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a man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It was coffee. 바로 커피였어요. Which man had at the cafe yesterday? 그러니까 it was at the cafe. 바로 카페에서 했어요. Where man had coffee yesterday? It was yesterday. 바로 어제였어요. When man had coffee at the cafe.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여기에 이 녀석 있죠? 대시나 위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뒤에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생략할 수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대시나 위치를 제발 뭐랑 헷갈리지 말아라? 관계사 문법이랑 헷갈리지 말아라.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that, where. 여기 that 또는 where.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만약에 이게 관계사 문법이라면 that 대신에 where가 가능할 일이 절대로 없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와라. 만약에 This is the place where I visited last year.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이곳은 방문했던 장소다. 이러고 있죠? 이곳은 내가 작년에 방문했던 장소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이게 왜 됩니까? 이게 무슨 재주로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와야 될 녀석의 문법적인 역할은 뭡니까? 관계사죠. 그렇죠? 그럼 관계사면 뭘 따져야 되냐? 이 선행사 따져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where가 갈 수 있냐 없냐는 뭘 따지는 거야? 얘가 달고 가냐 안 달고 가냐죠. 그러면 얘가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place and I visited to the place야, in the place야, at the place야, the place last year죠. 그렇죠? 그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place가 뭐 또 나오기 귀찮다. 이거 뭐 또 왜 써? I visited to it이야. I visited it이야. 그럼 얘가 달고 들어갔어? 그냥 갔어? 그럼 여기에는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 재주로 where를 넣을 거냐 말입니다. 도대체 where 넣고 싶어? 알았어. 그럼 where 넣고 where 넣고 얘는 이렇게 해. 응? I went to the place일 테니까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visited일 때 where를 쓰면 틀린 문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that을 써야 돼.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 어? that 대신에 where가 가면 된다에 꼭 생긴 건 뭐처럼 생겼는데 꼭 관계대명사처럼 해석도 막 관계대명사처럼 합니다. 이게 해석,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생각하다가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관계대명사로 착각하는 애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그것은 그 카페에서였다. 매시 어제 커피를 마셨던 것은 이러면서 카페는 카페인데 어떤 카페? 매시 커피를 마셨던 카페 이러면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막 추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좀 눈치 있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눈치 있는데 여전히 틀린 애들은 뭐라 그러냐? 아 이거 that은 안 돼요 이럽니다.
왜 안 되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요. It was at the cafe 더하기 Matt had cafe at the cafe yesterday. 얘가 그냥 안 들어가고 여기 at the cafe 해야 되니까 이거는 that은 안 되고 where 밖에 안 돼요. 막 이럽니다. 또 전부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부터 잘못 끼워진 거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 얘를 관계사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관계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선생님 이거를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랬어. 내가 뭐 해보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적당한 자리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읽어보세요.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전달하고 싶은 거 다 전달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아니다. 뭐 더하기 뭐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지금 플러스 된 게 뭐냐? 얘가 번호가 하나 더 생겼지.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it. 그렇죠? I like it.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 그러잖아.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 할까? It is sunny 하면 되겠네. 그쵸? 비인칭 주어. 3번, 3번째 배웠던 거 뭐 할래? 가주어, 진주어죠. It is easy to ride a bike. 그니까? 쉽다. 뭐가?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건. For me. 나한테는. It is easy for me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다? It, that, 강조 구문에 it. 그래서 2, 3, 4의 공통점은 2, 3, 4의 공통점은 that이나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상황에 따라서 I like it 해도 되고 I like this 해야 되고 I like that 해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얘들은 안 된다는 거. it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를 관계사 문법과 헷갈리지 않을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더 준 거야. 됐습니까? 얘 대신에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선생님 계속해서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시는지. 알았어, 알았어. 아. 'I read a book last night. It was a present that my uncle bought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까? 이 뎃은 1, 2, 3, 4, 5, 6, 7까지 배웠나 여러분들? 중에 뭘까? 자, 내가 읽었대지. 책 한 권을 어젯밤에. 여기 어떻게 해석할래? 바로 선물이었어요.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입니까? 그것은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선물이었다 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얘가 되냐 이 말이야. 얘 돼, 안 돼? 이 대신에 되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다시. 바로 선물이었어요.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입니까? 여기 해석이? 어? 자, 나는 어제 책 한 권 읽었어. 바로 선물이었어.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었던 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선물이었답니까? 응? 아니 봐봐, 이게 어떤 글 속에 있단 말이야. 글 속에 있고 이 대세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 이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대세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다고. 굉장히 이어진 거 이어진 거지 당연히. 이거 이어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 어제 책을 읽었어. 그래 놓고 바로 이게 만약에 it that 강조구문이라면 우리 it that 강조구문을 해서 it is I that love you의 뜻이 뭐야? 해석이 바로 나야. 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얘 만약에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내가 판단했다 쳐.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선물이었어요.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것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울려? 응? 오케이. 내가 어제 책 한 권을 읽었다 라고 얘기해 놓고 갑자기 바로 선물이었어요. 나의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것은 이럽니까? 아니면 그것은 삼촌이 날 위해 사줬던 선물이었답니까? 사줬던 선물이었다잖아. 그랬습니까? 그 말은 얘기 대신에 대시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러면 얘 대신에 또 뭐가 돼? 대신에요? 어. 더 북도 되죠. 어? 그러니까 쟤는 지금 이 잇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 이거 봐, 딱 봐도 이때 강조구문이네. 어? 이걸 이때 강조구문이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애들? 수학 공식처럼. 이게 만약에 이 학문,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수학이라면 이건 이때 강조구문일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배우고 있는 학문은 수학이 아닙니다. 말이에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어. 이 말이 없었으면 이거는 야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선생님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거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이때 강조구문의 대시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넣어놨어. 내가 어젯밤에 책을 읽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게 대신에 The book was a present. 그 책은 선물이었다.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삼촌이 날 위해 사주셨던 이거지.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 아니란 말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자체는 되게 쉬워. 정리해서 얘기하면 쉬운데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면 얘가 관계사계 이때 강조구문이게 물어보면 짜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때 강조구문인지 아닌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걷어내. 이 부분 요 녀석 다 걷어내고 이 부분도 다 걷어낸 다음에 Matt had coffee. 첫 번째 문제 좋네.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하고 싶은 말 똑같이 그대로 다 전달됐어. 다만 It was Matt tha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바로 Matt였어. 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 아 그러면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이제 뭐 동사는 안 된다는 얘기. 동사의 강조는 do, does, did를 써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바꿨어라. 어, A에 4번 있죠?
A의 사본 문장이 요런 내용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러면 스토리 이거는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까? 돈이 붙은 게 진짜예요? 몰라요. 헷갈리는데. 오케이. 여기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건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오케이.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스마트폰이었어. 마이크였어. Left at 보이네요. 그쵸? Left at은 세 단어의 수거죠. 세 단어의 수거하고 같죠. 세 단어로 구성된. 수거요? 예. 하고 같죠. Left at의 뜻은 비웃다죠. Left는 웃다지만 Left는 좋은 뜻이지만 Left에서 안 좋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비웃다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되겠죠. 비웃다란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그치 승빈아? 왜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뭐 advertise 나오고 product 나옵니다. 모르는 단어 있다면 찾아보시고요.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기대도 반지를 준 사람은 바로 헬렌이었다. 그녀를 달아한 사람은 바로 핀이다. 무슨 시제지? 네,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자켓이었다. 무슨 시제지? 오케이. 자, 지금까지 강조였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벗어나는 거?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걸 벗어나는 거.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포커스 두 개로 나눠야 될 걸 하나에 다 합쳤습니다. 양이 많지 않은 문법이기 때문에. 먼저 부사의 도치인데 뭐에 대한 대답? when이나 또는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 how나 why가 도치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뭐 물론 쓸 수는 있다 했습니다. 주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주어 앞으로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주어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기 때문에 뭐를 벗어나 이거와 주어와 동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명칭이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같은 경우에도 뭐 부정어의 도치 같은 경우엔 뭐 I am not 뭐 난 너무 뻔하니까 never sleepy I'm never sleepy in class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를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야. never의 위치를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얘 도치 받으면 never am I sleepy가 된다. I am이면 sv죠. 주어 동사죠. 근데 mi니까 vs가 됐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죠. 그러니까 부정어가 도치 받으면서 뭔가가 sv의 누가다의 순서가 아닌 걸로 바뀌게 돼서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도치 위치가 바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한 물음표 막 붙이고 싶죠. 그렇죠? 물음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 I am never sleepy. 난 절대 졸리지 않아 라는 뜻인데 이렇게 바꾸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절대로 난 졸리지 않다. 승빈이 얘기는 아니죠. 됐습니까? 신경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이지 너. 수업에 집중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도치구문은 평소문에서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구문. 그래서 SV가 아니고 VS가 되는 걸 보고 도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부사구를 when, where, how, why를 문장 앞으로 보내서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 탁자 밑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노래를 불러요. 어떤 남자아이가 노래한다. 탁자 밑에서 이런 순서가 아니고 됐습니까? 탁자 밑에서 걔가 뭐 내 다리를 핥고 있어요. 무섭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도치, 부사구에 도치가 되고. 그래서 under the table sings a boy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re is a book under the table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here is your coffee 주문하신 커피 나왔어요가 뭐라고요? here is your coffee 이런 게 다 뭐였다 알고 봤더니 도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어떤 애들 뭐라 그러냐? 나무가 자고 있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Under the tree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an old man이 주어죠. 그래서 under the tree was sleeping 하면 나무 밑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거 도치받지 않은 문장이면 정상적인 문장이면 어떻게 돼? The tre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 old man was sleeping 이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정상적인 순서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다 보니까 was sleeping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an old man 보다. 그런데 an old man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he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under the tree 한 다음에 he was sleeping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부사구에 도치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할 됐습니까? was sleeping h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어를 뭐로 바꾼 경우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vs야 sv야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이건 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라는 표현은 here comes James 이렇게 하지만 오케이.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he를 하면 here he come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올 내용입니다. 제 기억에 남아 2학기였나? 뭐 1학기였나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는 일단 가장 대표 not이죠. 근데 내 안에 not 들어있다 시리즈가 쭉 보이죠. 절대 아니다 never 거의 little 거의 hardly seldom 뭐 R로 시작하는 녀석도 여기 넣어줄까요? rarely 이런 애들 됐습니까? 이 녀석이 제일 앞에 오면 마찬가지 뭐가 일어나야 된다?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부정어,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를 배웠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 문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어 승빈이 졸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죠. I'm never sad. 뭔데 이게? 난 절대. 아, 누가 뭐 중3한테 이거 해석하래?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건 뭐? 비동사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I 거기다 나 I never hardly. 이거죠. 난 거의 거기에 가지 않았었다죠. I hardly went ther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동사. 일반 동사죠. 네. Do, does, did 들어있는 방법. 세 번째 보는 건 이런 거죠. 됐습니까? 조동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I have never seen you.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대. 뭐를 얘들 그러니까 강조라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를 강하게 전달하면 절대로 난 슬프지 않다가 될 거고. 그렇죠? 얘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난 거기 가지 않았어. 앞으로 가겠죠. 난 절대로 수영 못하는데 절대로 난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얘가 앞으로 가면 절대로 난 너를 만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자, 부정어가 나가면서 앞으로 조치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 하고 있어? 조동사가 따라온다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조동사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다? VS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SV가 아닌 VS가 되니까 이 문법의 주소가 다시 한 번 더 뭐가 되고 있다? 도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I am never sad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Never 그렇지. Never am I sad가 된단 말이야. 이 경우는. 됐습니까? 자, 조동사가 없어. 쓸게 뭐밖에 없어? 비동사밖에 없잖아. 비동사는 늘 어때? 직접 움직이잖아. 그렇잖아. 지금 조동사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내가 슬픈가?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sad? 이렇게 하잖아. 도치시켰잖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Never am I sad가 된다. 얘는. 오케이. 이러고 나서 이제 am I sad? 하고 무릎에 붙이면 되겠죠?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부정어의 도치문이지. am I? 하니까 막 무릎에 붙이고 싶어. 압니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됐죠? Did I 그렇죠. Did I go there가 된다고. 자, 지금 하는 이거 부정어의 도치 몇 학년 때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고1 때 서술형 문제로 맨날 나온다고요. 예, 됐습니까? Hardly did I go there. 거의 난 거기 가지 않았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예, never. never를 도치시키면 never can I swim 하고 무릎에 막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Can I? 라고 다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Never can I swim.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never seen you 해서 절대로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싶으면 Never자, 여기 동사의 구성이 요렇게 동사죠. 얘를 조동사처럼 취급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Never have I seen you 하고 물음표 또 붙이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Never am I sad. Hardly did I go there. Never can I swim.
Never have I seen you. 절대로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d never seen what? So many people in a room. 난 방 안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절대로 본 적이 없었었었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한다.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쓰고, 이런 문장은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다른 어떤 과거 시제 문장과 함께 사용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never가 도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had가 딸려 나가고 있어. 그래서 never had I seen. 이거죠. Never had I seen.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위치를 요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 Never had I s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어순 문제로 고1 때 올바른 어순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묻기 좋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방법을 출제되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비동사 있는 문장이 없어서 아쉽네. 뭐 문제에 나오겠지 뭐. 오케이. 케이브가 뭔지는 알죠? 해프는 같은 말 막 생각나죠? 그쵸? 뭐 O로 시작하는 한 단어도 있고 T로 시작하는 두 단어도 있고. 그렇잖아. 오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에이, T로 시작하는 두 단어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왜요? 티하고 피잖아, 그치? 그치? 네. 박자 외 사과가 좀 있고. Some books money가 갑자기 하고 싶네? 아이고, 졸면서도 얘기하네? 호텔 안으로!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갔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이거? 하고. 그렇고 나는 그렇게 큰 개를 본 적이 없다. 이거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그쵸, 이거 딱 봐도 현재 완료죠. 우리는 9시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시제인 것 같아? 접시 위에는 그 치즈케이크가 있다. 그녀는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만난 적이 없죠. 그렇죠? 어, 1번을 절대 만난 적이 없어요. 2번을 만난 적이 없어요. 2번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만난 적 없죠. 그렇죠?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한 번도 본 적 없죠. 어, 이걸 한번 읽어 봐, 승빈아. 그렇죠. 한 번도 본 적 없지. 그치? 어? 어? There is a book. There is a girl.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이건 본 적이 없죠. 왜 없을까? 왜 There is the book 본 적이 왜 없을까? 자, there 뒤에 be 동사가 나오는 표현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쵸? 뭔가가 있다고 상대방한테 몇 번째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건 본 적이 없는 거야. 됐습니까? There 플러스 be 동사로 존재를 표현할 때는 전달되는 내용이 반드시 첫 번째 정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사 더를 쓰는 이유가 많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 아까 그거 란 뜻으로서 더를 쓰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할까? 자, 그 다음에 도치 2.
so neither 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일단 실컷 뭐를 설명한 다음에 실컷 뭐를 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라는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얘는 아까 전에 너 없을 때, 너 있을 때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자, 지금 배우는 이 문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뭘 배웠냐? 뭐 이거 대화로 해도 되고요. 이랬어. 그랬더니 B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다. 됐습니까? 뭐 me too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얘 대신에 뭐 너무 쉬우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구나.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So am I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m happy. So am I. 됐습니까? 자, 이거 이 부분 so를 쓰고 나서 그 뒷부분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동사 주어죠. 그래서 뭐 됐다 그런다? 도치됐다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를 보여줄 것 같아? 어이구 똑똑하네. B도 G도 안 행복해. 그러면 뭐라 한다? 일단 틀린 거 할 거야. 초딩들.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승빈아? 그쵸? 뭐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 작가를 이들. 와우, 그렇지. 역시, 초딩은 지나갔고. 됐습니까? 중2까지 왔어, 이제. 됐습니까? 정확하게 중1이죠. I'm not happy either.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Neither am I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am I 됐으니까 도치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개 있다고?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렇게 하겠네. 나는 노래, 나 행복하게 노래 부른다 그랬어. 나도 그래 하고 싶으면 여기 뭘까? So do I. 그렇죠. So do I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이번에는 하다시 두니까. 됐습니까? 근데 그녀도 그렇게 한다 하고 싶으면 So does she. 그렇죠. So does she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똑같으니까 I don't sing happily. Neither do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요 부분 지우고 이제 뭐 쓸까? 세 번째.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I can swim well. 나 수영 잘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나 지도 잘할 수 있으면 뭐라고 했다? So can I. So can I 하면 되겠죠 뭐. 나도 잘할 수 있어. I can't swim well. Neither can't I야. Neither can I야. Neither can I. 얘 안에 뭐 들어있어? Not 있잖아. Not either가 neither가 된다는 것도 얘기해 준 적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할까? 네 번째. I've seen it before. 나 그거 전에 본 적 있어. 그랬더니 나도 본 적 있어 하고 싶으면 So have I seen it. So have I.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I have가 아니고 have I 됐으니까 또 도치 됐습니까? I haven't seen it before. Neither have I.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 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o 다음에 SV래 VS래 VS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도 그렇다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쉬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그녀도 쉬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쉬고 싶습니다. Take a rest. 그랬더니 그녀도 마찬가지야. So does she. 됐습니까? She wants to take a rest too. 중1 때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도 갈 수가 없고 그녀도 갈 수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못 가고 그녀도 못 가요.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절대로 neither
can't she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Neither can she. 그녀도 못해. Neither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neither can she의 뜻은 그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야, 할 수 없다야? 할 수 없다. I can't go to New York and she can't go to New York to란다. Eit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 뭐 so, neither 뒤에 동사 주어 할 건데 동사는 앞에 말에 쓰인 동사의 종류, 시, 이제 동사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됐습니까? 비동사, 유관동사, 조동사, 그다음에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완료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기했다시피 여기 시컷 얘기해놓고 딴 얘기도 하나 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이게 틀렸다. 이러겠죠. You're really handsome. So I am.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죠. 됐습니까? 뭐 심각하게 들어. 됐습니까? 대충 들으면 돼요. 됐습니까? 뭐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오케이. 이건 뭔 소리냐? 이거는 이 뜻이야. 네? 알겠습니까? 아 참, 니들 이 단어 배웠잖아. 이거 인디드 안 배웠다고? 어? 인디드 안 배웠어? 안 배웠나? 배웠을 텐데 인디드. 인디드 아직 안 배웠나? 아니 내가 배웠을 건데. 아 아직 안 나오나? 이게 정말로 진실로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정말로 진실로. 그래서 뭐 Yes, I'm really handsome 또는 Indeed I am handsome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냐? 너 정말 잘생겼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한 거야? 내가 좀 그렇지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내가 좀 그래. 됐습니까? 또한 역시가 아니고 상대방의 한 말에 격하게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고치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어색하잖아. 여기 네가 잘생겼다 그랬더니 나도 잘생겼어 이러고 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바꿔보면 You like pizza, don't you? 이랬어. 그럼 이제 여기다 뭐라고 보내겠다. So I do. 됐습니까? 너 피자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랬더니 하 맞아 진짜로 난 좋아해. 물론 뭐 yes I do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좀 더 강하게 동의하고 싶다 그럴 땐 so I do, so do I가 아니고 됐습니까? so do I는 I like pizza 라고 얘기했을 때 나 피자 좋아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I like pizza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so do I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피자를 좋아한다라는 대화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도치 된 거야 도치 안 된 거야? 예, 진짜로 그렇다. Indeed I like it 이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도치 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라는 거 역시 천재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주의 A가 뭐라 그랬다? You are smart. 뭐 간단하게 하지 뭐. 그랬을 때 B가 하는 얘기는 So I am 이고 얘는 무슨 뜻이다? Indeed I am smart.
진짜로 난 똑똑해. 소에마이가 아니다. You're smart. 너 똑똑하네. So I. 내가 좀 그렇지 그래. 내가 좀 그래. 그래서 조심하자. So am I 하고 so I am 한 끗 차이인데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조심하시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쉽냐 그치 단어가 그치. 뭐 찾아볼 만한 게 없다 그치. 레드 재킷 뭐 이딴 거로 나오고 그치. 오케이. 공포 영화 하라 무비즈 나오고 such a thing As good as I thought. 어, 유즈드 나왔다. 그치. 반갑지? 여기서 유즈드의 뜻은? 사용된 적이 있는 중고의 이런 뜻이죠. 피오나는 브랜든을 좋아하고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좋아한단 말이지? 그것이 보면 이것도 피오나 좋아한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으며 나도 또한 그럴 수 우습지 그치? 그쵸. 근데 그런 애들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아 전체 부정 부분 부정 하네요. 이것도 재밌는데 동의할 수 없죠. 격하게. 선생님 문법은 절대로 재밌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중학교 때 다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 편한데. 그때 가서 뭐 관계대명사 또 배울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뭐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야 여기 계속 조용법이니까 여기 대답 안 되지 이러고 지나간다니까. 됐습니까? 그럼 바로 알아들어야죠. 오케이. 자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먼저 할까? 예, 전체 부정 먼저 할게요. 오케이. 전체 부정은 뭐 벌써 이름에도 나와있다시피 뭐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나는 그것들을 다 안 좋아한다 라는 말이 전체 부정이야. 나는 그것들을 다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가 전체 부정이야. 앞에 거죠. 난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도 뭐 거기 그 강에서는 수용할 수 없어 이런 게 전체 부정이에요. 됐습니까? 몽땅 다 낫 정리하면 몽땅 다 낫이다 이런 게 전체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one, never, neither 같은 이런 부정어를 써서 아무도 결코 둘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neither가 또 나오고 있죠. 그쵸?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리더는 뭐다? 아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더는 neither do I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either A nor B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또는 리더 쓰는 방법 하나 더 있죠. neither of them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neither 하면 이제 여러분들 neither 하면 몇 번째 봤으니까 같이 설명하던 게 뭐였어요? either? 제일 먼저 both부터 얘기하죠. both A and B, both of them. 됐습니까? both A and B is야, are야? are죠. 둘 다 동그라미라면서 했죠. 그 다음에 either 그 다음 단계가 either A or B 였죠. either A or B 하면 둘 중 하나 동그라미였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them은 둘 다 X니까 그래서 예외 없이 다 X표 했죠. 그러니까 무슨 부정? 전체 부정. 됐습니까? 오케이. 뭐 none, never 이런 것들 당연히 전체 부정이겠죠. Okay,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읽어볼까요? 시작.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제 뜻은 아무도 그들 중 아무도
고딩이 아니다. 됐습니까? 싹 다 고딩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노인데? 노가 노 노원에 너네 참 너네 노가 들어있네. 너네 노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아, 내용이 식으라고.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가볼까요? Neither of them raised the dog의 뜻은? 오케이, 여기에 them은 몇 명이야? 두 명이죠. 뭔가 사람이 두 명 있어. Neither James nor Jenny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Neither James nor Jenny 하기 귀찮으니까 Neither of them. 됐습니까? 뭔가 어떤 사람 둘이 있는데 둘 다 개를 키우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노가 있다는 얘기 왜 했을까? 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나 대니 잘 안 해. 그러면 엄마야 너 너무 크다. 사이즈 좀 줄여봐. 그러면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하고 그럼 같은 표현은 뭐지? Anyone 이렇게? 땡 달라. 너는 뭔데? 너는요? 너는 나 내니래. 그래 나 내니 잘하네. 나 any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라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고딩이 아니다. Not any of them. 됐습니까?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Not any of them are high school. 뭐하냐? I like none of the books. 뭔 소릴까? 그렇죠. 책이 몇 권 이상 있어? 세 권 이상 있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왜 두 권이라 안 그러지? 그렇죠. 내가 책 두 권인데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I like neither of the books 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세 권 이상 있으니까 난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하고 같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like any of the books. 난 마음에 안 들어. 그 책들 중 그 어떤 것도. Not any라며. 됐습니까? No는 not any라며. I don't like any of the books. 책이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게 무슨 부정이다? 전체 부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 앞에 not을 사용한다. 오케이. 자, 뭐 부분 부정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부분 부정은 뭐 나는 그것들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책이 전부 다 재미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게 부분 부정이. 뭐가 부분 부정인지 느낌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뭐 우리 반에 있는 여자애들이 전부 다 못생긴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어, 있잖아 왜? 이렇게. 아니야? 없어. 아, 그럼 넌 전체 부정이야? 우리 반에 있는 남자애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건 아니야. 그치? 아, 그렇긴 합니까? 여자애들은? 우리 반에 있는 여자애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건 아니야.
어때? 동의해? 동의 못 하겠어? 전체 부정이야? 오케이, 같은 방 아니지? 오케이. 우리 반에 있는 남자애들이 전부 다 찌질한 건 아니야. 어때? 동의해? 동의합니까? 걔, 그 친구 있잖아, 걔. 어? 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 없어? 없습니까? 아, 그럼 전체 부정이네. 자, 어쨌든 그런 표현을 보고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전체, 부분 부정이 어떤 의미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있지만 X도 좀 있고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전부 다 뭐뭐 아닌 건 아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저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 앞에 not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를 부분 부정으로 바꾸고, 아니, 우리말로. 자, 만약에 뭐, 이 표현이 부분 부정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이게 아직 문법적으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내가 영어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이런 느낌의 문장을 영어로 먼저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전체 긍정이 되지?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 그쵸,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방법을 이 문장, 좀 이따 영어로 이 문장을 쓸 건데 여기다가 이 단어 때문에 전체 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이 됐으니까 그 단어 바로 앞에다 not을 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 한 김에 복습 삼아서, 자, 이 문장의 전체 부정의 느낌은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인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말로 할 때는 뭐 똑같으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부터 만들어보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everyone 쓸 수 있겠죠. 그렇죠? everyone like likes her. 그러니까 every 뒤에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 거 알죠? 오케이, 그럼 everyone likes her 하면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야. 근데 여기서 바로 어떤 단어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likes 때문에 됐다. every 때문에 되는 거죠. every 뭐 everyone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그녀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not everyone likes her 하면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문장 속에 원래 not을 넣을 위치는 어디야? 이 문장에다 어디다 not을, 내가 여기다 not을 떨어뜨렸어. 그렇죠? Ctrl-C everyone doesn't like her. 이렇게 하면 이건 전부 다 안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뭐라고 했는다? Nobody, no one. 그렇죠? No one, 아이고야. 이 띄웠어야 되는 거야? No one likes her.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전체 부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것보다는 뭐가 낫겠어. 됐습니까? 헤이. 항상 배가 고프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전체 긍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always 때문에. 그쵸? 그럼 그가 항상 배가 고픈 건 아니다 하고 싶네. He is not always hungry.
하면 그거 항상 배하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다. 이게 전체 부정이죠. 이거는 뭐라면 되겠다. He is never hungry. 이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분 부정. Not everyone likes her. 됐습니까? Not all of the books are interesting. 뭐라고요? Not all of the books are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both of them is 아 are 해야 되네. Not both of them are handsome. 됐습니까? 그럼 not both of them are handsome 하면 뭔 뜻이다? 둘 다 잘생긴 건 아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다가 뭐라고요? Not both of them are handsome. 뭐라고요? Are handsome. Not both of them are handsome. 요거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녀는 항상 만족해 하는 건 아니다. 해볼까요? She is not always satisfied.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She is not always satisfied. 뭐라고? She is not always satisf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all them are. 자, 전부 다 고딩이다. 전부 다 고딩이다. High school students. 전부 다 고딩인 건 아니다.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오케이. Not을 원래 들어가는 건 여기죠.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도 전체 부정이 됐죠. 원래 위치대로 넣으니까.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개를 길렀던 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두 사람 다 개를 길렀던 건 아니에요. 길렀던 사람도 있지만 안 길렀던 사람도 있어요 라는 표현은 raised a dog 됐습니까? 자, 얘를 지우고 both of them raised a dog에 원래 not이 들어갈 자리는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기르지 않았다. 전체 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both 앞에 붙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나 맨날 TV만 보는 건 아니야 가 보이죠. 난 맨날 TV만 보는 건 아니야. I do not always watch TV.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뭔 뜻일까? TV를 보지 않는다. 이거 뭐하고 같은 말이냐? I never watch TV. 됐습니까? Okay. Always 앞에 들어가니까 항상 보는 건 아니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 라는 부분 부정이 되었습니다. Okay.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 있나? 아니요. 하나도 없어? 코라피스가 어? 오케이. 아 저희까지 사랑해. 보라패스란 사람이 있나? 보라패스. 눈치챘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에 보면 educational 보이죠? 네. 그렇죠.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 뭐 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나? 어디요? 여기에 educational. 네.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우리 중 아무도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 둘 다 버섯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1, 2, 3, 4, 5번 같은 경우에 누가 부분 부정의 해석이고 누가 전체 부정의 해석인지를 감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부분 부정이 들어가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3번 문제에다 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요거 영어 속담인데 어떻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 중에 금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는 무슨 부정? 부분 부정. 어, 전체 부정이야? 그러면 금은 전부 다 반짝이면 안 되네. 어? 반짝거린다. 저건 무조건 금 아니야. 오케이. 금 잘 도착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계사 파트 문제 풀이하고 이거 늦지 않고 오늘 잘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공개했을까요? 관계사 이거 시험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해가 땡 찍어버리나 싶다는 거기다 있으면 돼. 네. 너 보기 다 했어 그냥. 네. 시험지 안 뽑았어. 오케이.